자, 첫 번째 부분부터 보면. 자, 이만큼 보니까. 자, 저명한 교육자. 결국 알고 보면 이제 유명한 교육자 누구야? 소크라테스 얘기지. 경고를 했네. 뭐라고? 신기술은 이것이 된다. 그랬어. 신기술은 뭐가 되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지. 나쁜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들어간 답은 뭐였어? 크러치. 이게 무슨 뜻? 의지. 이게 뭐 목발이거든. 그래서 의지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의지인데 반대말이 끼어 있어? 자, 어휘는 보통 시험에서 한 두 개 정도 나와. 평균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바꿔. 어휘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럼 이런 것들로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같은 말이야. 의지되는 거, 버팀목 되는 거, 이런 것들이지.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이거는 반대말이야. 방해, 이런 뜻이지. 자, 신기술은 사람들이 자꾸 신기술에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신기술이 의지가 되어 있다. 이거 문제가 난다. 이렇게 경고했어. 그래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네, 기억력에? 이렇게. 그게 소크라테스였고. 자, 신기술. 여기서 말하는 지가 싫어했던 신기술은 바로 뭐였다? 그렇지.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글을 쓰고 파피루스 그 스크롤에다가 그 이제 파피루스 스크롤이 뭔지 알아? 이게 두루마기로 돼서 무슨 삼국시대 같은 데 막 이렇게 막 그지? 글자 써서 전달하는 거야. 종이로는 막 물에 적고 하니까 무슨 대나무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파피루스 스크롤. 이런 데다 적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써. 정확히 말하면. 자, 그리고 이제 연설가지? 전부 다 연설가야, 이건. 자, 이런 그 시대의 연설가는 이 연설가가 이런 연설을 한대. 이런 연설을 했대. 전부 다 보니까 뭐야? 노트 없이 외워서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얘는 뭘로 봤다? 위협으로 본 거야. 그 전통에. 다 나왔냐? 응. 이렇게 딱딱딱 추스려봐. 그래가지고 내가 찍어줄게. 그리고 됐어? 줘봐. 많으니까 잘 안 됐어. 이게 더 많이 나온 것 같지? 뭐 좀 이상한데? 왜? 번호가 이거 아까 덜 나왔었나? PDF로 주세요. 네가 꺼내가지고 거기 번호 이상한 거 있나 한번 봐봐. 앞에 추가로 기어 들어간 게 있다. 그치? 범인이 뭐야? 이놈이었네. 이놈인데 여기에 이놈은 좀 불쌍하네. 따로 이렇게 줘야겠다. 이거 네가 가져. 73 78 75 맞네. 그래서 그럼 내부 됐지? 네. 애들 갖다 줘라.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다?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볼 때 어디까지? 이건 뭐야? Mental faculty는?
정신적인 능력, 그 정신적인 능력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이럴 뜻이야, 이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의 제자인 플라톤도 어떻게 됐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의 말대로 소크라테스는 자기 말에 진실되게 자기 자신은 stubbornly가 뭐지? 완강하게, 고집세게. 그 문 열어놔. 보자. 계속 뭐를 거부했냐? 자기 생각을 써놓는 거, 이런 걸 거부했다. 리퓨전 2를 써, ING.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표현이 있지? No great leap. 이게 도약인데, 이러면은 뭐야. 그렇게 오버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따라서, 이렇게 가정, 생각을 하는 건 결코 뭐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나?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 섣부른 결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도 된다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마찬가지로 뭐 했다? 인터넷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렇게 지나친 도약, 지나친 너무 오버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당연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당연히 인터넷도 결국은 다 적혀 있는 걸 보고 이런 거니까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인터넷을. 안 좋아했겠지?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거부하다, 반대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들이야. 빨간 거는 뭐다? 인정하다, 찬사하다, 찬성해주다, 인정해주다, 지지해주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기억력에 방해가 된다고 쓰는 것 싫어했고 인터넷도 아마 살아있다면 아니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될 거다, 방해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자, 그의 태도가 이렇게 메아리 쳤다, 울려 퍼졌다는 거지. 이런 점점 커지는 걱정 속에서 이렇게 커져갔다는 거지. 인터넷이 우리 뇌를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걱정. 이런 뜻을 뭐라고 그런다? 이때 뜻은 어떤 뜻이 되냐? 자, 은성아, 이 뜻은 어떤 뜻이야? 뭐뭐라는 이런 뜻이 되지? 그런 거를 동격 접속사, that 이렇게 말하는 거야. 뒷문장도 완전하고 concern이라는 거를 이제 선행사가 아닌 요 말과 똑같은 거지. 염려는 염려인데 인터넷이 우리 뇌를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의 태도가 자꾸 메아리 치고 있다는 거지. 자, 모든 이런 것들의 염려의 중심은 바로 구글 이펙트라는 소위 그것 때문인데 그것은 자, 대선 안 되지. 곧만 있으니까. 많은 연구자들의 믿어지는 거고 그리고 점점 많은 기자들도 뭐 한다? 기자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괄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이에 다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인데 be believed 이 부분은 이 to에 걸려지는 거지. 이렇게 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기억해 준다라고 믿어지고 있다. 자, 요런 게 요 내용이었어. 자, 넘어가면은 자, 여기에 또 이제 정상적인 문장이 아닌 도치 문장 저번에 한번 여러 종류 설명해 줬었지? 도치문? 자,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이 전치사구가 부사구로서 앞으로 왔어. 건방지게 앞으로 왔어.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되냐면 동사, 주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중심에는 이런 특정한 염려의 중심에는 연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분사로 뒤에 이 심리학자에 의해서 쓰여진 연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출판된 것이 이때고
뭐라고 제목이? 구글의 이펙트지. 이 사이언스 과학지에 이렇게 올라왔네. 자, 실험에서 발견한 게, 자,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건 정동사야 아니야? 정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정동사는 여기 있지. 이게 정동사지. 그래서 노출된 하니까 과거 분사인 준동사를 쓴 거야. 그래서 이런 세부적이고 사소한 정보에 노출된 대상자는, 자, 계속 이제 구글에 노출된 거야.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지. 만약에 told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들이 they are told, 듣는다면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고 듣는다면 다 까먹는다는 거야. 만약에 어떻게 하면 왜? 여기가 과거구나. 그러면은 were로 치게 되네. 그렇지. 이런 거 빨리빨리 말해. 자,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듣는다면,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제 과거 것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도 과거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 써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까먹었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들었다면, 지시를 받았다면인데. 자, 여러분들 다 뭐 해도 돼요? 나중에 온라인에서 찾아봐도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글에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필기로 쓴 것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력을 안 쓴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지. 자, 대상자들은 또한 이런 것들을 포함, 인터넷을 포함시키던데 자신의 뭐? 인지적 도구 안에. 인지적 도구가 뭔데? 필기구, 노트 이런 거 인지적 도구잖아. 자기 인지를 위한. 그래서 구글도 인터넷도 다 인지 도구로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뭐인 것과 같았다 이랬는데, 자, 이거 다음에 보면은 동사를 봐봐. 이상한 게 보여 안 보여? 뒤에 이상한 거 보여 안 보여? 요거 보이지? 이게 뭘 썼어? 워라는 가정법을 쓴 거야. 원래는 컴퓨터니까 뭐야? 워즈로 써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썼다고. 가정법도 한번 설명해 줬나? 안 해줬었나? 자, 잠깐만. 가정법 기본적인 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이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 단순 조건문이라는 게 있어. 자, 두 개를 좀 먼저 구분해 보자. 야, 지금 바람 불면 그냥 집에서 쉬자 이랬어. 이거 가정일까 조건일까? 지금 바람 불면 집에서 쉬자? 이건 조건인 거야. 와, 지금 바람 안 불면 나가서 놀 수 있을 텐데. 이건 가정이야. 뭐가 다르지? 팩트가 있는 거야. 확실한 팩트가 있어서 그 팩트를 반대로 얘기하는 상황이면 이건 가정인 거야. 근데 팩트를 알 수가 없어. 팩트가 없어. 팩트의 반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단순한 조건문이 되는 거야. 자, 지금 눈이 와? 야, 우리 눈 오면 나가서 놀자. 가정이야, 조건이야? 조건인 거야. 와, 눈 안 오면 그냥 눈 안 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비가 와? 아, 비 안 오면 우리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는 팩트가 있고 반대로 했지. 가정인 거야. 그래서 사실이라는 팩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반대로 얘기할 때 쓰는 거는 이제 가정인데, 뭐 하면 뭐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어. 그런 거는 현재일 때 쓰는 건데, 왜 가정법 현재라고 말 안 하냐면은 사실과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시제를 한 시제씩 앞서서 써. 이런 형태대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 했다면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한다면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돌아가 보면 아까 거 보자. 이거는 가정일까 아닐까?
즉 듣는다면으로 말해야 될까? 들었다면으로 말해야 될까?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걸 나중에 온라인 찾아봐도 된다라고 하는 찾아보면 안 되는데 찾아봐도 된다라고 말한 거야? 아니면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가정을 한 거야? 어? 그죠? 가정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듣는다면이야? 들었다면이야? 들었다면이 되는 거야. 들었다면 이것도 이렇게 할 텐데가 아니라 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순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자, 반면에 밑에 온 김에 이걸 한번 보자. 같이 보면 자, 여기도 보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았다야. 해석하면 그것은 마치 컴퓨터가 그들의 지능의 능력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일부분이야 아니야? 컴퓨터가 자기 지능의 일부분이 될 수 없잖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면서 가정을 하는 거죠.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죽은 척 했다 이랬어. 그건 진짜 총 맞은 거 아니잖아.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as if 다음에는 이렇게 가정의 형태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데 이거는 언제 가정인 거지? 현재의 과정이야? 과거의 과정이야? 옛날 얘기잖아 이거다. 그렇지? 여기 was라고 썼으니 과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원래는 이제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이니까 had pp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은 또 특이하게 요 주절의 가정법 아닌 시제하고 똑같은 시제일 적에는 그냥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된다. 이해 안 되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일단 가정법 하고 자 그래서 현재 뭐 하면 뭐 할 텐데 가정일 땐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에 뭐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 이렇게 반대로 과거에 가정할 적에는 이렇게 쓰는 거야. 형태를 외워둬야 되고. 자 밑에 거는 뭐가 다르지? 주어가 빠지면서 had 주어 pp 이렇게 써. 이것도 주어가 빠지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조심할 건 이건 현재야. 뭐 하면 할 텐데 해야지. 했으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과거라 뭐 했으면 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다. 오드코드 자리에는 이 네 가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단은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보고 가정이면은 이건 현재로 해석되는 거고 과거로 해석되는 거지만 이게 가정법이 아닌 그냥 단순한 조건이면은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다시 돌아왔어. 자, 이거는 가정법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컴퓨터가 뭐인 것처럼 뭐 했다 해서 이것도 분명히 과거의 반대로 가정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됐지? 과거의 반대로 가정하는 건 이렇게 과거 완료 head pp나 could have pp를 써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이 주절의 시제하고 같은 시제면은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되는 거야.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일 적이면은 head pp를 쓰는 거야. 그 가정법은 좀 특이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왜 여기 was를 안 썼냐면 이렇게 과거 동사일 때 비동사는 were를 주로 써. was도 그냥 구어체, 회화체에서는 쓰지만 일단 시험용에서는 was가 아니라 무조건 were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인 일부처럼 막 이렇게 인터넷을 썼다는 것이. 따라서 예의 결론. 인터넷은 뭐가 돼버렸다? 분산 기억. 이제 어떤 분산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요 옆에 설명이 있지? 이런 것처럼 특정 집단의 삶고 있는 어떤 정보의 막라한 정보를 말하는 거야. 거기에서 하여튼 전체 정보의 핵심이 인터넷이 돼버린 거야. 기억을 안 하는 거지. 이것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네. 정보 보유를 공유한다는 거지. 사람들끼리. 뭐 디지털 네트워크 같은 거란 거지. 간단히 말해서 구글은 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의 이 뇌의 친구가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뇌가 된 거지.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된 거야, 구글이. 그래서 스페로는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지, 구글이 중심적인 것이 된 것이 훨씬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 가정을 한 거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대시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라고 가정, 추측,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지적으로 결론을 냈다. 뭐 이런 말들이다. 어떤 데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 뇌의 생리학적인 거에도 영향을 줄 거다. 자, 그래서 구글이 우리 인지의 핵심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이 전체의 주제. 아, 너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자, 넘어가면은,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생겨버렸어? 비판가들이 나왔네? 그 연구에? 또 뭐에? 많은 이런 구글 이펙트 기사들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라하는 했으니까, 그 맞다, 구글이 기억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에 이런 것들에 있는 비판가들은, 이게 동사지? 지적을 하는 거야. 자, 이제 요거 뭘 지적했어? 뭘 지적했어? 그들이 보는 건데 상당한 흠으로 보는 것에, 그들이 상당한 흠으로 본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을 지적을 한 거야. 얘 왜 what을 썼지? 뒤에 뭐가 없어?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쓸까? 그들이 보는 것은 상당한 흠이라고,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지적질을 했대. 잘못 보는 것이다, 관점이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자, 뭘 잘못 봤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타당성. 그 가정에 타당성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이 단어가 들어가야지. 확실하니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어떤 가정이야? 여기 또 동격이겠지? 뭐뭐라는 이라는 동격 접속사네. 뭔가를 까먹는데, 우리가 구글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글할 수 있기 때문에 까먹는다는 것은 좀 다르다. 뭐랑 다르냐면은, 폰넘버를 바로 적어놓고, 적었기 때문에 폰넘버를 기억 안 하겠지? 폰넘버 적어놨어. 그러면 그 넘버 기억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까먹는 거하고 나중에 구글할 수 있어서 까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연구가 보여준다는 거야. 이게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기억하는 걸 잘하겠어? 못하겠어? 이 흐름상. 잘? 기억을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거야. 어디서 정보를 찾을지를 잘한다. 아까 전화번호는 뭐였어? 전화번호는 뭐예요? 하고 딱 적어놨어. 그럼 그 다음부터 기억할 필요가 없지? 근데 구글은 나중에 찾아볼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아볼지, 언제 찾아볼지, 어디로 찾아볼지, 그걸 자꾸 기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찾는 거를, 어떻게 어디서 찾는지를 기억하는 거를 아주 잘하게 된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야. 이게 다 전부 다 능숙한 잘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비록 그 정보 자체를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보를 잘 찾는다는 거지. 자, 또한 계속 이제 반박하는 거지. 구글이 기억에 안 좋게 된다는 거에 반박을 하는 거야. 자신은 또 인정했다는 거지. 자, 뭐라고 인정하면, 이거는 이제 동격 접속 아니라 그냥 일반 뭐뭐라는 것, 이렇게 돼서 이제 명사절 접속.
자, 이런 transactive memory는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거지. 구글 이전부터 우리는 뭐 도서관 같은 거에 도서관 아줌마 아저씨가 이 책 꺼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지. 그 카드 카탈로그가 또 있지. 이거 보고 찾잖아. 색인.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 얘기는 뭐냐면 쫙 구글에서도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듯이 옛날에 도서관에서도 다 그렇게 찾았다. 구글이 새로운 건 아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기억력에 꼭 안 좋은 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넘어가서. 갔다 와. 자, 다녀와라. 1분 있다 할게. 그러니까. 있을 거야, 거기. 없으면은 소리 질러. 있지? 컵. Would you care for some coffee? 네. 근데 열어놓은 거 있는데? 어디였어? 난 조금만 먹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조금만 부은 거거든? 그거 먹으면 잠 못 잔다. 다 큰 거 다 먹으면 그러니까. 그래? 학교에서 여섯 잔 먹고 왔어. 그런데도 상태가 이래? 네. 대단하다. 내가 요즘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어제도 그렇고. 이유는 커피. 아침에 일어날 적에는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나? 생각이요?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네. 레저, 여가 활동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어른이 되면 두 종류가 있거든. 네.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불쌍한 아줌마들.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뭐 그냥 설거지하고 밥하고 옷 챙기고 뭐 이러자. 나는 이제 아침마다 즐거운 일들이 항상 있어. 운동이 있든지 뭐 그런 거 있거든. 주로 운동이야. 그럼 아침에 정말 기분 좋게 깨고 막 움직이지. 그럼 오전을 활기차게 보내. 점심밥 맛있게 먹고 이때 이제 출근이 되는데 이제 잠이 좀 와. 그때 이제 커피를 좀 먹어. 나는 어느 정도냐면은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지 한 모금만 먹으면 있잖아 정신이 말짱해. 진짜요? 대박. 근데 나도 옛날에 한참 먹을 때는 그랬어. 네가 6잔 먹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도서관 자리만다고 막 5시부터 나가거든. 그럼 그때 나가가지고 커피를 먹어. 자판기 커피 한잔 먹고 그래도 잠이 안 깨. 또 한잔 먹고 가서 공부하다 보면 또 20분 지면 꼬박꼬박 졸고 또. 근데 커피를 3컵, 4컵을 먹어도 안 깨져. 그런데 지금은 딱 한 잔만 먹어도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몸에 카페인을 없게 만든 상태에서 한 잔씩을 먹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왕 커피 먹을 거면 좀 좋은 거 먹고 막 섞여 있는 거 말고 좀 뭐 이제 깔끔한 거. 질문해. 이거는 미라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미라 질문. 여기. 자,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자. 카나리아 데려왔다는 부분에서요. 잠깐만. 미라가 2-2든가 2-1이든가. 아, 이거다. 여기서 질문. 그 카터 브라티 카나리아 나오는 부분? 네. 카나리아 죽은 거 어디 갔어? 브라팅.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카나리 which was later believed to have been a harbinger 이렇게 그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에서 which 이하 부분 대명사 관계 대명사절 부분이 카나디아를 수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석 부분을 보니까 카나디아를 데려왔던 게 이제 안동 종진조였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위치절이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거는 카나리로 볼 수도 있고 카나리를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지. 뭐 그거는 그 상관은 없잖아. 카나리는 이 새 자체가 뭐다? 믿어졌다야, 믿어져 왔었다야. 믿어져 왔었다지? 그래서 얘가 들어가지? 둘 다의 전조다. 데리고 온 것이 보다는 카나리가 하는 게 조금 더 신비성이 있지 않나? 그, 권역 온 주신 거 보니까 데려온 것에 대해서 이 진. 아, 그랬나? 네, 나중에는 어떻게 믿어졌다. 데려온 것, 카나리. 나는 이건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얘를 데리고 온 것이 뭐 그랬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나?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열어놔. 졸린 사람은 서서 하든지 뭐 그거 알아서. 커피를 코에다가 부어서 먹으면 잠이 확 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죽을 것 같거든. 고통스러운 게. 꼭 깨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있어. 지금 몇 과였어? 이것이 2과였지? 구글을 쳐야겠다 그냥 구글. 오케이 했고 이거 할 차례인가? 네. 자, 좀 이따가 질문들이 혹시 있냐? 아니, 공부하고 질문들 해오라니까.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거 했잖아. 어디까지 했어? 이거 다 했네? 다 했지? 아닌가? 도서관이? 이거 했고? 이거 했구나. 그 다음에 이거 차례다, 그지? 자, 맞지? 스페어로는,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동격이지? 뭐뭐라는 증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기억이 이렇다라는 증거가 과연 있느냐? 계속 반박하는, 열어놔봐. 의상을 보지. 문 열어버려. 우리 기억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거지. 뭐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 또 병렬이지? 앞에 대시랑. 또 이렇다라는 증거가 또 있느냐는 거야. 그것에 의존하는 거. 서치 엔진이지? 도서관보다 서치 엔진에 의존을 했다고. 왜 도서관 얘기는 앞에 나오는 거니까 순서상으로 얘가 딱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문장 넣기가 보통 1년에 시험 칠 때 두 개 정도 나온다. 그랬을 때 요게 어디 들어갈게 하면 아까 도서관 얘기 나온 그 부분들.
문장 넣기 할 적이나 순서 맞출 적에는 항상 그 단어를 딱 비슷한 단어, 똑같은 단어 그 가르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정표를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틀리지 않아. 그래서 도서관보다 이 서치 엔진에 더 의존을 했다고 치자. 그게 여기에 이 어떤 말이 들어오면 되겠어? 기억력에 안 좋다라는 증거 있느냐 이렇게 반박해야겠지. 자, 그래 기억력 안 좋다를 어떻게 썼어? 증명 가능한 생리학적인 효과가 있느냐? 뭐 기억 같은 거 부정적인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있느냐는 거지. 자, 지금까지 인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뭐야? 신경과학은 밝혀낸 게 없다는 거지. 자, 미국으로 가보니까 이거는 최고의 인터넷 사용률을 가지고 있고 한 미국 그리고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어지고 이제 주어가 출발하는 거야. 평균 IQ가 계속 증가하더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구글에도 서치 엔진에도 기억력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뭐 10년당 3포인트씩 올라갔대. 나도 IQ 검사하면 많이 나오겠다 요즘에 그럼. 그지? 너희들보다 더 나오겠네. 자, 그래서 표준 IQ 어디까지가 주어야? 요거지? 표준 IQ 테스트는 이게 동사야. 측정하는데 뭐 유동 작업 메모리하고 장기 보유 능력을 갖춘 메모리. 그러니까 단기적이라 유동적인 거하고 장기적인 거 이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상조다. 뭐가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이제 for를 써서 음성의 주어를 만든 거지. 자, 그리고 does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여기에 뭐 is든 다른 것 쓰면 안 되겠지. 왜 does를 쓴다? 무슨 동사를 가리키겠어? 앞에 나오는 emerge를 나타내는 거지. 설령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emerge 한다 칠더라도 그때까지는 이 말이지. 그때까지는 뭐하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그게 설령 나타나다 치더라도 그때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는 알 수 없다를 확신이 없는 채로 불확신한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지. 그 증거에 대한 뭐는? 자, 어감상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자, 여기에 답이 뭐고 어떤 뜻이지? 스티커러스지. 뜻은? 증거에 까다롭게 집착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뜻들이야. 여기 다 비슷한 말들이야. 그래서 증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증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확신을 못 받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런 패닉은 종종 뭐한다? 기본적 현실 체크. 이 패닉이 뭐지? 그런 패닉은 뭐라고 해야 돼 우리말로? 우연? 우려, 그렇지. 그런 걱정, 염려, 좀 심한 걱정, 염려지, 패닉은. 그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사실 체크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하버드의 이 아저씨 말하고 있다지 타임즈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야. 뭐의 효과? 전자미디어를 소비, 사용하는 거의 효과는 어떻게 끝내면 되겠어? 기억력에 좋지 않게 미친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형태로 끝내야 되겠지? 그것은 be likely to, 뭘 가능성이 높다지? 훨씬 더 많이 제한적인
영향만 준다. 그 큰 걱정이 내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증거도 없고 아직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 생각이다가 주제. 마지막이야 더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자, 여기 또 what이 들어가야 되겠네. 몇 가지가 주어지. 자,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은 목적 없어서 what을 쓴 거야. 자, 뭐에 대해서 아는 거야? 이거 원래 답은 뭐야? plasticity지? plasticity. plasticity. 되게 발음이 어려운 거야. 이 탄력성, 신축성, 변화성, 가소성 뭐 이런 거야. 이런 말들이 다 그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원되고 늘어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뇌는. 또 우리의 기억은 또 뭐다? 변화성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뇌가 이렇게 변화하고 신축성이 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두 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두 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 이렇게 두 번 생각하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해봐라. 그것을 너무 믿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야? 좀 부정적으로 구글 같은 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시험엔 지칭 추론 문제가 두 문제 정도가 나와. 밑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찾으라는 거. 그리고 서술형에도 그런 게 보통 두 문제 정도씩이 나와. 그래서 어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뭘 가르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들이야. 객관식, 주관식 합치면 거의 15점에서 20점 정도가 나오는, 15점 정도 나오는 거지. 한 3, 4점짜리 서너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을 그렇게 믿음을 둔, 믿음 속에 둔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높은 이것들이 다 뭐라 합니까? 뭐 믿음, 믿음, 존경, 감탄, 신의, 뭐 가치 이런 뜻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구글 같은 게 부정적이다고 부정적으로 기억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 최근에 발견이 연구 결과가 나왔네. 이 뉴로사이언스에서 이것은 증명을 했다네. 우리는 기억을 접근할 때마다 바꾼대. 이게 바로 뭐야? 변화성인 거지. 따라서 아무리 정확한 기억도 뭐의 대상이다? 가소성, 변화성의 대상이 된다. 변하기 쉽다. 이 subject는 뭐의 대상이 된다, 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무리 가장 정확한 기억력도 결국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가소성이 있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된 메모리들은 자꾸자꾸 서로서로 바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뭐를 증명하는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 부분이 나타내는 바는 뭐다? 접근성과 정확성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확성, 정확하게 기억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접근했다 나왔다 접근했다 나왔다 하는 이런 좀 변화무쌍한 이런 좀 동적인 그런 기억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 인간들은 정보를 잘 기억하기도 하지만 이런 가소성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잘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건 뭐냐면 시간 지나면서 뭔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다. 구글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기억력 속에서 내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자, 이 반대로 인터넷은? 어, 이와 반대로? 이게 왜 들어갔지? 자, 이와 반대로? 인터넷은? 가소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는 가소성이야? 뭐는 변해? 인간의 기억은 변하지만 인터넷은 항상 그 자리에 그거 그대로 있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잖아. 그래서 하지만 인터넷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그게 정보가 정적인 건 아니다. 야, 이거 진짜 문장 끼워놓기 문제 내기 너무 좋지? 그 구조가 보이냐? 다시 볼게. 자, 이만큼은 뭐였어? 인간 뇌는 뭐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나 뇌는 바뀐다. 근데 여기는 대조적으로 쓴 연결사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인터넷은 뭐다? 변하는 게 아니다. 반면에 인터넷은 변하는 게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터넷 정보가 뭐 하진 않다. 딱 고정되고 딱 정확하고 딱 고정되고 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계속 반전을 기울이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도 막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결국에는 동적이라는 거지. 다이내믹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기억도 자꾸 그거에 적응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화번호처럼 딱 고정된 것이니까 그거 뭐 여기 있으니까 기억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자꾸 들락날락 구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뇌도 계속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막 복잡하다 보니까는 까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구글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뭘 가르치겠어? 단수니까 당연하잖아. 뭐? 앞에 나오는 뭐? The information이겠지? The information. 그 정보는 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된다? 동적으로 바뀐다를 뒤에 쓰는 거를 그 정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팩트체크 업데이트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cumulative,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다. 계속 누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대개 주로 긍정적이며 주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는 누적적인 효과. 계속 좋은 쪽으로 정확한 쪽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이잖아. 그런 정보를 누적적으로 갖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건 무슨 말이야? 낮은 품질의 온라인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석이 이렇게 끝냈나? 좀 더 멋지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있긴 해도 그래. 이 말이 좀 더 멋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썼어. 원래 notwithstanding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이걸 전치사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하지? 뒤에 거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저품질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되지.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되고 이거는 이런 것임에 불구하고도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용상 이게 좀 더 어울리지. 그래서 이게 저품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적적으로 볼 적에는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누적으로 데이트가 바뀌어 나간다. 우리는 그런 것과 뇌가 계속 상호 반응을 하고 상호 작용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억력이 얘 때문에 나빠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다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도 있다네. 자, 사회 논리적으로 구글의 힘의 결과가 있는데 정보를 유지해 주는 거지. 메인으로 기억해 주는 얘가 그런 어떤 구글의 힘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구글의 힘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의 유지자로서의 역할은 존재한다. 자, 분명히 정보의 유지자. 왜 정보를 유지하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쪽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어감을 두고 있는 거야. 기억력이 안 좋을 수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이라고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뒤집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 구글과 컨설팅하지 않대. 컨설팅이 뭔데? 상의 협의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무슨 무당한테 찾아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어디에 찾아가지고 계속 답만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답만 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데 접근하는 걸로. 똑같은 과학 저널, 존중받는, 존경받는 뉴스원, 이런데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도서관에서,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접근하는 도구로서 쓰는 거다. 여기는 뭐라고 됐어? 남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도서관에서 찾아보듯이 구글을 찾아보는 것 뿐이지 구글에 내 정보를 다 넣어놓고 그 정보를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지. 옛날에도 도서관 가서 공부했잖아. 그럼 도서관에서 공부했으면은 거기서 책 찾아 했으면은 우리 기억이 안 좋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구글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처럼 쓰는 것뿐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해 끝인가? 오케이. 이 서플멘터리도 들어가든가? 네. 이게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서플멘터리 볼게. 얘는 뭐지 직업이? 정신은 이걸 뭐 정신학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라고 해야 되나 정신과 의사로 임상 정신 양리학자 그래 이렇게 하자. 자 정신학자 정도는 정신과 의사를 말하는 거야. 이제 이거랑 비슷하지만은 사이콜로지스트도 존재하지. 얘는 뭐야? 심리학자나 심리학과 의사를 말하는 거지. 얘는 정신학과 의사나 정신학자. 이거는 임상 이거 뭐라고 했어? 뭐 우리말로 임상 정신 양리학자 이렇게 말하네. 정신 이제 약학이지, 양리학자. 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네. 어이구 머리 터졌겠네. 인터넷 용어를 하나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 중독 이 말을 얘가 만들었대. 떠올렸대.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이제 대시지 생각된 게. 아무도 그를 이렇게 진지하게 그에 대해서 그를 진지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 안 했대. 자, 사실 그는 이 장애, 뭐 질병 이런 거지. 그런 거라는 것은 이제 그의 말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이런 장애다, 인터넷 중독이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대. 86년에 얘는 온라인 클럽을 만들었어. 이런 이제 정신과 의사들 이름이 뒤에 이렇게 뭐 사이콤 좀넷 뭐 이렇게 불렸대. 그리고 이런 사이트를 브라우저라는 것을 이제 검색하는 거지. 뭐 뉴스나 메시지 찾으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읽으면서인데 이게 포스트 된 거니까 과거분사로 쓴 거야. 글이 올라온 거지. 게시판에 올라온 그 포스트 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대. 메시지를
올릴까 이런 생각. 뭐 하는? 이 poke fun이 뭐지? 놀리다 이런 말이지.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를 글을 올려볼까 했던 거야.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정신과 뭐 협회의 이 뭐야 이거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정해진 리스트라고 그럴까?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리스트인데 현재 받아들여지는 장애, 질병 이런 것들의 목록을 쭉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장난이라고 아까 말을 뭐라고 그랬었냐? 놀려먹는다? 뭐 그냥 장난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질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라고 불리는 질병을 만들었어.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인터넷 중독 장애? 이렇게. 그 메시지에서 그는 증상들을 설명을 했어. 자, 한 증상은 뭐냐면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 직업적 활동들을 다 포기를 해. 그렇지, 중독자 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활동 안 하는 거야. 사회활동, 직업활동을. 뭐 때문에? 인터넷 사용 때문에. 뭐 이런 증상을 하나 썼고 또 다른 증상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맨날 인터넷에 대해서 꿈꾸고 또 가지는 건데 손가락을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을 간다는 것은 손가락을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게임할 적에 타타타타 타이핑 치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인터넷 중독 장애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자, 그래서 그 다음 거예요. 얘가 놀랍게도 놀랍게도 동료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 인정을 해줬대. 자,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어드미슨 2를 쓰고 이게 전치사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suffer를 쓸래? suffering을 쓸래? 이렇게 물어. 문법으로. 그러면 suffering이라는 명사, 동명사를 써야 돼. 전치사로서. 그래서 이 suffer from IAD를 겪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 자기 동료들도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지. 그래서 자문을 구했어. 자, 그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 얘는 인터넷 중독 지원자 그룹을 온라인으로 만들었어. 이 동료들을 위해서. 그래서 수백 명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과거 분사를 써야지 현재 분사를 쓰면 안 되겠지? 이렇게 써야지 ing를 쓰면 안 되겠다 그지? 왜냐하면 이 중독자는 지가 묘사한 게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묘사된 거니까 그래. 그래서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이 중독자로 분류된 이런 중독자들을 수백 명은 메시지를 막 올리더라는 거야. 자기가 중독자인 사람들이 막 올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 여기에 투 썼지? 여기에 투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하지만 동명사를 써야 돼. 이런 몇 시간이나 인터넷 서핑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 그래서 대학이나 병원들이 미국에서 몇 개들이 드디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 거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주세겠지?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지고. 이게 불구하고 이렇게 썼지. 흐름상. 불안감이지. 편하지 않은 거야. 이런 부분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걸 발견했지. 얘가 이 의사가 발견했는데 이게 자기가 발견한 여기 이제 대시 생략됐다 보면 돼. 관계대명사.
그가 플레이 더 파트가 역할을 하다지. 그가 이런 발견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불편함, 불안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메시지를 계속 쓰는 거야. 올리는 거야. 이런 중독자들한테. 이런 중독자 포럼 멤버들한테. 중독자들이지 결국은. 매 6개월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글을 계속 올렸대. 그는 뭘 하고 싶었다? 여기에 툴을 써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뭐하게 시키다라는 수거야. 5형식. 자, 이거 좀 이따가 3대서 설명해 줄게. 그는 시키려고 했다. 그들을, 중독자들을 조사하라고. 뭐, 왜 그렇게 온라인에 그렇게 많이 있고 하는지와 또 두 번째, 병렬이지? 왜 이거를 심리치료지? 사이코테라피를 고려해 봐야 되는지를 조사해 봐라. 아니, 고려해 봐야 되는, 왜 이러는지 조사해 보라고 시켰고, 심리테라피를 고려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걸 잠깐 보면은, 이제 5형식 동사인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 이런 것들이야. 자, 엄마는 기대했다, 뭐가 뭐 하도록, 뭐 이렇게. 뭐는 뭐 했다, 뭐가 뭐 하도록, 이렇게 할 적에. 이 보면은 뭐, 목적어 자리에서 이 보어 자리가 다 주어 동사처럼 돼. 이런 걸 다 보어야. 뭐가 뭐 하도록, 뭐가 뭐 하게, 뭐가 뭐 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 보어기 때문에, 5형식에서 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뭐가 쓸 수 있다? 명사, 형용사, 준동사까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냐면 기대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to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5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 막 500개가 된다면 500개 중에서 490개 가까운 것들, 480개 가까운 것들이 다 to를 쓰는데 안 쓰거나 추가적으로 쓰는 것들은 좀 외워두면 나머지는 다 to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사역은 벌써 원형만 쓰지. 이 get은 똑같이 사역처럼 뜻이 하게 하다는데 to만 써. 그래서 get 목적어 to. 좀 전에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get 목적어 to. 만약에 시험에 여기다가 get 대신에 make로 교묘하게 숨겨버렸어.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to를 갖다 붙이고 밑줄을 쳐버렸어. 맞아? 틀려? 틀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계속 이어서 보면 지각은 to는 아예 못 쓰고 원형 ing만 써. keep은 계속 뭐 하던데 얘는 ing만 써. 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과거분사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여기 있는 동사들에서 목적어랑 보어관계가 이렇게 주문이 배달하다가 나지 되다지 수동일 땐 과거분사 쓰는 거야. 약속이 지키다가 아니라 지켜지게 되지. 과거분사 쓰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형태를 쓰고 과거분사를 써야 돼. to 부정사만 to be pp를 써야 돼. 예를 들면 보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자. 엄마는 뭘 기대할까? 엄마는 기대했다. 그의 딸이 회복되기를. 어떻게 쓸까? Mom expected her daughter to be recovered.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recovered 쓰지 않고. to 쓰는 것만 to be pp. 이렇게 가고, 나머지들은 다 과거분사 쓰면 돼. 자, 그렇게 간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to 조사하라고 시켰다. 생각해봐라 라고 시켰다 라고 노력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끝. 됐어.